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렵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으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아멘. 예. 나를 구하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이러면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구원은 사람들이 교회 가서 하나님을 믿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아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모든 부분을 다 구원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성경으로 증명해서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영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 속의 모든 일들을 다 구원하시는 그런 분들임을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앞으로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가난에서도 구원하시고 당신을 질병에서도 구원하시고 고통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당신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구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은 줄 알았더니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다는 거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았는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갖고 거기를 심판해버려요. 그때 롯의 가정이 천사를 보내갖고 하나님께서 구원해냅니다. 그래서 롯이 이제 도망 나오다가 천사가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 그랬는데 롯의 부인 뒤에서 막 우둥쾅쾅쾅 하고 막 불탄 소리가 나고 사람들 비명 소리가 나니까 도저히 그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어갖고 싹 보다가 소금기둥이 됐대요. 네. 그래서 롯이 소금기둥이 된 마누라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 두 딸을 데리고 산속으로 도망갔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롯이 한 말입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예. 구원받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구원받은 거. 다 죽는데 자기는 안 죽고 살아있는 거. 그런 것을 구원이라 표현했다.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살았죠.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켜요. 그걸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 어? 탈출,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탈출했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봅니다. 어디 여러분이 극장 같은 데 가면 출구 이렇게 써져 있죠. 출구, 입구. 예. 그래서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왔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싹
죽음의 저승사자들이 집을 다 지나가면서 사람이든 동물이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만 안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문 앞에다 양을 잡아갖고 양의 피를 발라놨어. 양의 피를 발라놓은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가고 안 바른 집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다 죽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노예 생활을 하니까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다 바른 거죠. 애굽 사람들은 안 발랐어요.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가 야야야 너네 백성 다 데리고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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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나가 어? 그리고 막 백성들도 이제는 막 기겁을 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화 다 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빨리 이거 가지고 다 가, 다 가. 너네 여기 있다. 우리 다 죽겠다. 다 죽겠다. 그렇게 나온 사건을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노예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인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 그 다음. 바로 군대가 추격해와요.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줄을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혀 있어. 큰일 났어. 그런데 뒤에서 바로가 정신이 바짝 났어. 이것들이 우리 아들들을 다 죽게 만들고 도망가? 군대를 보내가지고, 여봐라! 가서 싹 죽여버려. 군대를 보냈어요. 그 뒤에는 막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모세가 기도해서 촥 지팡이를 들고 앞으로 내미니까 바람이 일면서 바닷물이 촥 갈라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딱 건너고 나니까 애굽 군대도 그 물길 속을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잡으려고. 그런데 물이 싹 합해지니까 몽땅 다 애굽 군대가 수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구원. 봐라! 애굽 사람 손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냐? 어?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구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죽음에서 또 구원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것만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모든 우리 생활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그것을 구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려운 일이 많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구원의 하나님 나를 이 어려운 문제에서 해결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고난 우리 고난 당하잖아요. 고난 고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당했잖아요. 노예 생활을 하는데 막 바로가 야야 쟤들 하루에 벽돌 하루에 10,000장씩 만들어라 그래. 명령 떨어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벽돌을 하루 종일 진흙 벽돌을 만들어 대는 거예요. 나중에는 집을 안 줘. 집이 있어야 벽돌이 잘 만들어지는데 집을 안 주고 야 진흙만 갖고 만들으라고 그래. 진흙만 갖고 만드니까 막 부서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더 고생을 시키는 거죠. 이런 고난을 당했지요. 먹는 거 제대로 못 먹었지요. 돈을 아무리 가서 일을 해도 돈을 안 줘. 밥밖에 안 줘. 노예는 그런 거 아니에요. 노예는 돈을 품싹이 없어요. 품싹이 없어. 365일 일을 해도 밥밖에 안 줘. 밥도 조금 줘. 말 안 들으면 굶겨.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고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고난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고난에서 구원 받았는데 성도님들은 그 고난에서 지금 구원 받았습니까? 못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내 환경, 고난 속에서 구원을 받아. 그래서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야. 하나님 너무 좋아요.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어려울 때도 구원해 줘요.
여호와께서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어려움 당할 때 많잖아요. 왜 근데 구원해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아, 어려움이 없어가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아, 걱정하지 말아요. 또 어려움이 찾아올 테니까.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고 갔다가 또 쉴만하면 또 찾아왔다가 잊어버릴만 하면 또 찾아왔다가 또 잊어버리고 살면 또 찾아왔다가 이런 게 어려움이에요. 구원해 주신대요. 여기서 대적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요. 사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사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운영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서 회사를 운영하는데 적이 생겼어. 적. 똑같은 물건을 만드는 그 회사가 막 돈을 투자해서 여러분의 회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이 지켜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 북한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을 구원이라. 할렐루야. 자녀 못 낳았어요. 자녀.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았어요. 이번 집회 때 한나에 대해서 얘기해 드렸죠? 한나는 자녀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둘째 부인을 얻어가지고 둘째 부인 분인나가 자녀를 낳았어요. 그래 둘째 부인이 첫 번째 부인인 한나한테 뭐라 부르나? 형님이라고 부르나? 형님은 애도 못 낳고 하면서 약을 바짝바짝 올리는 거야. 그 얼마나 속이 막 타고 속에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막 그냥 미친 듯이 기도를 한 거야. 얼마나 미친 듯이 기도했으면은 엘리 제사장이 야, 됐나부터 술 처먹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문 앞에서 무슨 짓 하는 거야? 땀바닥에 엎드려서 이런 소리를 들었겠어요. 술 취한 정도로 오해를 받을 정도 되면 미친 듯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술 취한 여자처럼. 에? 술 취한 여자가 고급스럽게 기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술 취했다고 오해받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아들을 얻었어요. 그 아들을 나눠서 나누고 나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하나님 아이 못 낳는 내가 아들 낳았어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불임인 성도님들 아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요. 기도는 안 하고 병원만 찾아다니고 있어. 하나님이 태에 문 열면 아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아이 못 낳는 사람 하나님이 태에 문을 열어서 아이 줬다는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90세 아이를 낳았다는데 할머니도 애 낳았는데 내가 젊은데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도 주세요. 이래요. 이삭도 결혼한 지 20년이 되는데 애 못 낳았다고 그랬어. 리브가를 통해서. 20년. 그 20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쌍둥이를 낳았어. 에서와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면 누구든지 다 주셔. 할렐루야. 나엘도 애를 못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니까 요셉, 베냐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성경에 맨날 얘기가 그런 얘기야. 한나도 애를 못 낳았어. 기도하니까 사무엘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애 못 낳는다고 그러는 거야? 기도는 안 하고. 아, 그런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니까.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는 게 구원이라니까. 할렐루야. 아, 써놨잖아 여기.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애 못 낳는 게 애 낳고 지금 한다고 하는 말이라니까요. 이렇게 성경이 구원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을 때 구원의 하나님, 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기도도 하고 싶고 막 달려들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보세요. 그러면 저절로 한나처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설교예요. 교회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 오늘 졸리게 할 거예요. 졸리게 해요. 이 설교 못 듣게. 왜? 모든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아,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이거밖에 몰라, 이거밖에.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진짜 그거밖에 몰라. 교회 가면 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거? 아, 그건 죽어봐야 알지 뭐. 죽어서 가봐야 천국이 있는데 어딘지 알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지금 다양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양하게.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구원해 줄 수 있는 거야. 어, 그러면 믿고 싶지. 뭐든지 다 구원해 줄 수 있는데, 재난과 고통에서도 구원해 주신대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그랬잖아요. 재난과 고통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대. 재난은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야. 갑자기 불났어. 그걸 재난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어. 그걸 재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다른 집 지진이 났는데 다 무너지는데 우리 집은 안 무너져서 아무도 안 다쳤어.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구원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다윗은 사울한테 막 쫓겨다녔어. 막 쫓겨다녔어. 사울이 군대 3,000명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 막 이스라엘 땅을 이잡듯이 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그 사람 하나를 잡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지키면 못 잡아. 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니까. 아,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야. 아, 이런 좋은 하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에요. 폭력. 어? 아이, 우리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밤중에 깡패 만나면 확 때리고 막 뺏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어? 그런 일 많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37년 동안 새벽 기도 나오다가 우리 교인이 누구한테 이렇게 팍 한 대 얻어 터져갖고 기절하고 뺏기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교회는 그런 일이 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거 들어봤어. 근데 우리 교회는 없어. 왜? 워낙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니까요. 예. 남편이 집에 때려요? 기도해. 하나님 남편 손 부러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날 기부 싸고 와. 부러져가지고 죽게 해주세요. 그럼 그러지 마. 죽으면 가부되니까요. 근데 부러지는 것은 다시 붙으면 돼. 그리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그다음부터 부러졌으니까 함부로 못 때릴 거 아니야. 팔 부러지는 거 부러졌고 다시 붙여서 하는 사람은 뭐 수두룩하니까. 별거 아니야, 이건. 에? 다시 붙으면 되니까. 혼 좀 놔야 돼, 한 번씩. 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구원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수르에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 포위돼서 망하게 생겼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날 저녁에 18만 5천 명의 영혼을 싹 뽑아버리니까 다 죽어버렸네.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이제 우리를 그의 손,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쟁에서도 승리하도록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그것만 아니에요.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다 전염병 걸려서 죽는데도 전염병 안 걸리게 해주겠대. 기근, 다 기근 들었는데 기근 안 들게 해주겠대. 북한 봐요. 기근 들잖아. 매년 기근 들잖아, 저기는. 우리는 남쪽은 뭐예요? 쌀이 남아 들어가가지고 창고에 가 쥐새끼가 다 처먹고 있대잖아. 응? 날마다 뉴스에 그게 나왔잖아요. 창고 몇 년치 먹을 게 쌀이 있다고. 너무너무 쌀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농협에 있는 쌀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아무도 모른대.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부도 모르고 예. 농협 직원들도 모르고 모른대. 그럼 누가 가져갔어? 도둑놈이 가져갔네? 잡아야지 도둑놈. 근데 아무도 잡으려고 안 해. 찾으려고도 않고 그냥 모르는 척하고 다 넘어가는 거야. 기근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고 써놨어요.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한란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어 기도한 적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냥 뭐든지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라. 그럼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섯 가지 환란에서나 너를 구원하시며 일곱 가지 환란이라도 구원해 주신대. 그러니까 모든 환란, 너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환란 다 구원해 주신대.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믿으실래요? 그러면 제발 좀 진짜로 믿어요. 엉터리로 믿지 말고 진짜로 믿어야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근, 죽음, 전쟁, 칼, 위협 거기서도 구원해 주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라. 뭐 기근 들었다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구원해 준다 이거예요. 믿고 기도만 해라. 할렐루야. 가난, 가난에서도 구원해 주신대요. 써놨잖아요. 다 같이 시편 69편 29절 읽읍시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아멘. 가난해서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해줬어. 할렐루야. 풍족하게 해주었어. 그러니까 가난하다고 한숨만 쉬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이 가난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하시냐 그 말이에요.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하면 좋은 점이 있어요. 내 영이요 살아있어요. 기도하면 좋은 점. 두 번째 육신적으로 좋은 거 있어요. 기도하시면 육신도 건강해져요. 새벽기도 빠짐없이 나오는 사람들은 안 나오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해요. 네, 훨씬 건강해요. 그 다음에 아침 금식기도. 아침 금식기도 하면은 몸이 날씬해져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몸이 날씬하기를 원하신 분들은 저녁 금식기도 하지 말고 아침을 금식하세요. 12시까지는 먹지 마세요. 물만 잡수세요. 물만. 네, 또 아침 금식기도 한다면서 아침에 우유 두 개씩 먹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몸이 날씬해져요. 배 절대 안 나와요. 네. 내가 많은 분들 아침 금식을 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다 날씬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몸에 막 콜레스테롤 많고 또 뭐 당뇨도 많고 아 그런 분들 아침 금식하세요. 아침. 그러면 뚝 떨어져요. 네. 그리고 아침 금식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금식 기도가 돼요. 근데 기도는 안 하고 밥만 굶으면 금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왕 굶을 바에는 기도를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가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좋아지고 육적으로도 다 좋아져요. 할렐루야. 내가 아침 금식하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건강해져요. 우리 김충근 목사님이 지금 한 10년 금식하나? 우리에게 와가지고 나를 보고 나도 하나님 권 목사님과 같은 저를 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이걸 기도를 아침 금식을 한 10년 해요.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외국 나가도 아침 안 먹더라고요. 김 목사님 아침 왜 안 보여요? 그러면 아침 금식이라 안 내려왔어요. 아니 이 호텔에서 아침 이 좋은 식당을 지금 그냥 호텔 가보셨어요. 알잖아요. 아침에 막 뷔페식으로 막 한 100가지가 나왔는데 그걸 안 먹어? 우와! 어떤 부목사님은 목사님 이게 천국의 식사 같아요. 집에서는 아침에 김치 하나에다 밥 먹는데 된장국 하나에다 밥 먹는데 여기는 100가지가 나와. 100가지. 우와! 이거 골라 먹어야 돼. 골라 먹어. 그런데 그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날씬하잖아요. 김치국 목사도 나 닮아서 배 안 나왔잖아요. 날씬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며칠 전에 나한테 얘기했어요. 건강해졌다고. 목사님, 제가 참 건강해졌어요. 아프질 않잖아요. 아프질 않아요. 어? 아니 여러분 이런 간증 듣고 아침 잠 쓰고 싶어요? 내일 아침부터는 싹 그냥 금식기도 해요. 그러면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배도 안 나오고 몸도 건강해지고 이런 좋은 정보를 들었으면 실천해 보세요. 가난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부유하게 해주십니다. 가난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발 좀 하나님 앞에 가난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죄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있어요.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졌어. 부모님한테도 불효하고 남편 아내한테도 잘못했고 새끼들한테도 잘못했고 나 같은 놈은 일찍 죽어야 돼 일찍 죽어야 돼 이렇게 자책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 죄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에 나 같은 죄 없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사해 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모르는 죄를 졌어요. 네? 남이 모르는 죄를 많이 져서 늘 마음으로 죄의식이 많습니까? 그 죄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강도 예수님 십자가 달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는데 한쪽에 강도 나는 당연히 죽을 짓을 죄를 져서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도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로 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죄진 사람들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2년 동안 혈육병으로 고생했어요. 아무리 뭐 의사 찾아다니고 별약을 다 쓰고 해도 안 나. 그래서 이렇게 혈류병으로 고생을 하니까 몸은 말라가고 기운은 없고 사는 게 아니야.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분의 옷자락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 저분은 메시아 구원자이시니까 옷자락만 만져도 나으리라.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있는데 살짝 가서 옷자락 만졌어. 그 사람들의 옷은 뭐예요? 이게 하얀 천으로 이게 길게 내린 옷이잖아요. 아무도 누가 만져도 잘 만지지도 몰라 그냥 통통하게 입고 다니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이렇게 쫙 달라붙게 입고 다니면 금방 알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은 어떻게 해요? 붕덩하게 입고 다니니까 만진지도 모를 텐데 예수님이 물어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니라.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희롱 성추행 그 여자가 예수님이 성추행한 거야 옷을 만졌으니까. 그랬는데 제자들은 아니 예수님 아무도 안 만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느끼셨겠지요. 아니야 누가 내 옷 분명히 만졌어. 이 여자가 뜨끔한 거예요. 뜨끔해. 아니 모르게 내가 살짝 이렇게 넘칠거리는 거 옆에 이렇게 저걸 이렇게 넘치는데 이거 만지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모르실 텐데 어떻게 저렇게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탁 꿇고 예수님 제가 만졌습니다. 왜 만졌느냐?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고 만졌습니다. 그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죽 속에서 병이 나와버렸어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네 병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병 있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시라니까. 뭐 집에 가면 좋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뭐 집을 좋아하세요. 기도실에 가서 좀 하루 정도 막 그냥 한번 기도 딱 자세 잡고 앉으면 한 5시간 한번 자세 잡고 딱 앉으면 한 10시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지. 야, 너 진짜 기도 잘한다. 정말 너 간절하구나.
네가 정말로 원하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어? 엿장수가 지나가는데 애들이 엿 사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떤 애가 아저씨 나 엿 하나 공짜로 주면 안 돼요? 한번 얘기했더니 야 이놈아 공짜는 없어. 그런데 다른 애가 쫓아가면서 아저씨 엿 하나 그냥 저 무지무지하게 엿 먹고 싶어요. 그냥 서비스로 하나 주시죠. 공짜로 한번 조금만 주세요. 지럽다. 근데 계속 따라가면서 30분 동안 따라가면서 아저씨 조금만 그러면 이 아저씨가 지쳐갖고 귀찮아가지고 알았다 하고 탁 잘라준다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라고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너희의 그 간청을 인하여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기도를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어떻게 한번 나와서 한번 이렇게 얘기해보고 그냥 안 되면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질병에서도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것도 구원이래요. 우리 육체 이거 죽어요. 근데 반드시 살아난다고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버리라. 할렐루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다시 살아남을 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과 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자도 귀신이 나가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귀신이 나갔어. 저 사람 온전해졌어. 와, 저 사람 귀신한테 해방됐네. 구원받았네. 이렇게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은 것도 너무 걱정할 거 없어. 예수님 만나면 다 구원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난 금요일날 설교했죠. 권 목사를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 만나려고 해라. 권 목사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데 도움을 주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권 목사 의지하면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평생 하나님 도움받으며 살잖아요. 권 목사하고 친해져봐야 권 목사 은퇴하면 얼굴도 못 만나.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여러분 옆에서 함께 하실 거야. 할렐루야. 그럼 누구 만나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할렐루야. 귀신 들린 거 별거 아니야. 하나님 만나면 다 해결돼. 본인이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하셔. 목사한테 머리 디밀지 말고. 얼마나 목사들 귀신 쫓아내 주려면 막 목이 세고 입이 막 다 빵꾸나고 막 이런 줄 알아요? 정말 고생 많이 해요. 내가 개척해가지고 한 10년 동안 그런 일을 하다가 입이 하도 막 빵꾸가 나가지고 날마다 여기다 알보치를 발라대고 이렇게 고생을 하도 많이 해서 요즘 안 하는 거야. 저 젊은 부목사들도 하라고 다 맡기고 나는 쏙 빠지는 거야.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 젊은 부목사님들 이 빵꾸 나면 알보칠도 사다 드리고. 알보칠이 뭔지 알지요? 빵꾸 난 데 바르는 약이 있어요. 예. 그 사다 주고 또 몸 좀 건강하라고 인삼도 좀 사다 먹이고 그래요. 진짜 기도해 주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야. 해보면 알아. 귀신 들린 자가 귀신 나가면 구원 받은 거야. 하나님 믿으면 이런 일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 폭풍, 풍랑, 죽음 이런 거 있어도 하나님 구원해 주셔요. 바울이 포로가 죄수가 돼가지고 로마로 가잖아요. 호송될 때 지중해를 갈 때 유라굴로라는 강풍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강풍. 그래갖고 막 배가 흔들려서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배 안에 있는 물건, 음식까지 다 버렸어요. 가볍게 아니라고, 띄운이라고. 먹을 것도 없어.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태풍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바울이 기도 딱 하는데 하나님 응답이 들리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죽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바울이 가서 선장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안 죽는다고 그랬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정말로 한 명도 안 죽고 처음에 무사히 배가 도착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음식 먹기를 권하는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나오는
교회 나오면 영혼구원, 영혼구원이죠. 영혼구원. 예수님이 영혼구원도 해주세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란 그 말의 뜻이 뭐죠?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네가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준다 그랬어요. 영혼 구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돼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식당에 가서 식기도 할 때 눈치 쓱쓱쓱 아멘 이러지 말고 멋있게 하라고. 멋있게 하라고. 그냥 다 쳐다볼 테니까 머리 숙이면 다 쳐다보잖아요. 어, 저 사람 필요한다고 다 쳐다봐. 밥 먹다가도 이렇게 다 쳐다보거든. 그러니까 쓱쓱 아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쳐다볼 때는 멋있게 간절히 멋있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인가 보다. 다른 사람들은 쓱쓱 하는데 사람은 진짜로 하네? 이런 소리라도 듣잖아요. 시인하라 이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시인하도록 행동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영혼 구원 하나님 시켜주시겠다.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구원해 주시겠대.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모든 걸 다 구원해 주겠다는데 안 믿으면 바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구원 받냐? 믿음 좋은 사람. 느부갓네살 왕 때에 사드랑 메삭 아베노코가 우상 숭배하라 안 하면 죽인다고 그랬는데 절대 우리는 안 합니다. 그럼 푸른 속에 집어넣어 버릴 거야. 그래도 안 합니다. 안 했어. 왜 푸른 속에 집어넣어 버렸어. 그런데 세 사람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왔다 갔다고 있는 거야. 왕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야! 사드랑 메삭 아베노코야! 나와봐라! 나왔는데 옷 하나 그을리지 않았다고 했어. 어, 네 사람 있는데 나올 때 또 세 사람밖에 안 나와.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뒤집어진 거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노라. 온 우주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다니엘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 살고 있는 사람도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공을 세운 사람들 헌금을 많이 드려서 공을 세운다든지 헌신을 몸을 많이 드려서 헌신을 많이 해서 공을 세운다든지 전도를 많이 해서 공을 세운다든지 이런 사람도 환경에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아,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구원 못 받지? 죄악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아직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끊지 못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아직도 끊지 못했어. 이사야서 59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할렐루야. 어?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 못해주는 게 아니라 이게 너희가 아직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해주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얻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 뭘 도다. 이건 뭐예요? 어? 너희들이 죄악 가운데 지금 있다. 그래서 구원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빨리빨리 버려. 탁탁탁 털어버려 그냥. 예, 쓰레기 버리듯이 싹 버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면 다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또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죄 가운데 그 두 번째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할렐루야. 이 두 가지요. 이 두 가지만 고치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빨리 버려요. 그 다음에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겠대.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 다 해결해 주겠대.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의 하나님 하면 모든 환경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구원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병으로부터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에서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영혼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믿어야지요. 나는 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어요. 이야, 이 말이 여러분 말이 돼요. 오병이어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성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을 가지시고 기도하여 항상 모든 일에 구원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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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